오늘 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 염정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오늘 강보합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다소 지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일단 환율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환율이 이제 지난 금요일 1,200원대에 진입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1,200원까지 오르고 있는 이런 부담감 속에서 강세, 달러 강세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로의 이제 수급 부담감이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는 또 하느니 이번 달에 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속도를 좀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를 좀 가속화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또 시장에서는 증시에서는 부담감으로 또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1월 들어서 계속 7거래 연속으로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기관이 사실 순매도로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투심의 약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좀 관망 심리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 이제는 정말 물량이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대량 출회가 되면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그럼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뭐 일단은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이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섹터 내 종목별 순환매 섹터 내에서도 약간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올해에도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시장 자체에 대한 흐름은 전망 좋습니다. 그 내에서 이제 소부장 업체 특히나 뭐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소부장 업체들 종목 내 순환매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들어서 가장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장 기대감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기대감에 사실은 LG화학에 대한 주가에 좀 하향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발 매수세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으면서 LG화학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좀 아이러니하다, 좀 재밌게 볼 수 있는데 그를 통해서 이제 2차전지 섹터 내에서의 종목도 또 움직임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이제 대형 소재주 쪽에서는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는 장비주에 대한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재차 이제 소재주도 재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전지 섹터 내에서의 지금 흐름이 좀 약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통해서 일단은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자금이 일시적으로 쏠리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기회를 좀 삼아서 오히려 다른 중대형주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